이대팔 가르마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너무나도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 디자이너 분이랑 계속 상의한 끝에 완성된 이대팔 가르마입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너무 부하게 제가 몸이 워낙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얇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차피 차 타고 다니고 직업상 그리고 집에서 차에서 밖에 있는 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옷을 얇게 해서 라인이 좀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예, 이거는 브로치입니다. 순은이고요. 겉에 금은 도금입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공예 아트페어에 제 작품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순히 뭐 제가 작품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도자기를 냈었고 이제 이 금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계속 공예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계속 실천을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공예인들이 무형문화재 분들께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근데 그것들이 홍보가 좀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작가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쇠예요, 열쇠. 제가 오래 했는지 열쇠로 만들었는데 열쇠를 형상화시켰고 잘 풀려라. 은진과 나의 이 불륜의 관계가 와이프한테 잘 풀려라. 걸리적거리지 않고 잘 풀려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제 사업, 제가 녹즙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잘 팔려라, 잘 풀려라. 와이프와의 관계, 네? 잘 풀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값어치는 저희가 어떻게 책정을 할 수가 없죠. 아주 귀한 작품이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 금이 아니고 은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지 않고요. 그때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건 아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굉장히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현장에서 항상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긴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더 재밌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편해야 연기할 때도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가짐은 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은진이라는 캐릭터가 감정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가족들도 주변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감정들을 표현해내야 해서 사실 저한테는 한신한 신이 전쟁 같아요. 어느덧 제가 연기 10년, 연기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작가님, 감독님,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속에서 내가 뭔가 발전을 이뤄봐야겠다라는 다짐이 굉장히 컸어요. 좀 이악물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점잖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정다감 하진 않고 좀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그전에는 좀 솔직하지 그전에도 솔직했겠지만 지금은 뭐랄까 짜증나면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안 거치고 바로 막말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라 좀 거침없이 말을 하는 역할이라 되게 속이 시원하고요. 안 해본 거라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짜증이 많이 늘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너 변했다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